예. 그래서 우리 조종 제약 3단원 내용과 제일 비슷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해하기 제일 좋은 그런 논문을 하나 가져왔고요. 뭐 물론 다른 논문들 많이 있습니다. 선박 조종에 대한 논문들은 좀 오랫동안 연구되기도 했고 뭐 한글이든 영어든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실제 배 하나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이고 조종 운동식도 제일 간단한 편인 그런 논문이라서 하나 가져왔어요. 선박 조종 성능 평가를 위한 수학 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고요. 대충 구성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서론 같은 거볼 필요 없잖아요. 뭐 일반적인 조종 관련 논문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조종에 사용되는 좌표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이걸 썼다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은 삼자유도 운동 방정식인 거알 수가 있죠. X, Y, N만 들어 있잖아요. 삼자유도 운동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X 방향 힘을 뭐 프로펠러 LP가 프로펠러죠. Y, X 방향에 대해서는 선체, 프로펠러, 러더 세 가지를 냈어요. 그 요약본을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적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펠러에 걸리는 힘, 그 다음에 러더에 걸리는 힘, 선체에 걸리는 힘 그거를 우리가 쪼개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프로펠러 회전수 같은 걸 얘기해 볼게요. N이라고 하죠. 프로펠러 회전수 같은 거는 근데 보면은 선체에 영향을 주겠어요? 뭐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고려는 안할것 같죠. 원래는 줄 수도 있어요. 저기 뭐야?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앞에 저압 구간이 형성돼서 뭐 우리가 저항이 증가한다는 걸 추력 감소비라고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될것 같고. 방향타 각도가 있다고 칩시다. 방향타 각도가 선체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건 안줄것 같네요. 프로펠러에도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줄것 같은 애들끼리 쪼개서 걔네들의 영향 주는 변수들만 모아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들고 와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한 데가 MMG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그 조종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종 관련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거든요. 정식 기관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MMG라는 데에서 이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체를 전체에 대하지 말고 선체, 프로펠러, 추진기를 각각 나눠서 거기에 거의 걸리는 힘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 거죠. 여기서는 보시면은 YP하고 NP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는 아무리 돌려봐도 선의 모멘트나 아니면은 횡방향 힘, 스웨이 포스에 직접 영향은 안 준다라는 게 여기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이 MMG 모델이 상당히 좋은 점이 선체, 프로펠러, 러더를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프로펠러를 바꿀 건데요? 바꿔서 새로 넣으면 돼요. 내가 방향타를 뭐 키우거나 줄일 건데요? 새로 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선체, 프로펠러, 러더를 다 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험 조건도 많고 뭐 하나 프로펠러를 하나 바꾼다라고 하면은 조종 해석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별로 조종 유체력을 추정을 하는 거를 컴포넌트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요소별로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MMG 모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말은 전체 홀 쉽이라고 해서 전선이라고 쓰거든요. 전선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선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들고 온게 아브코이츠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쓸 거예요. 아브코이츠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눠서 해석하는 경우. 근데 이제 MMG 모델이 그럼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MMG 모델의 문제가 선체랑 프로펠러 상호작용 아니면은 프로펠러랑 러더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뭐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체랑 프로펠러 아니면 선체랑 러더와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이 강할 걸로 생각되는 케이스에서는 함부로 MLG 모델을 함부로 쓰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제대로 된 모델을 알지 않는 한은. 그래서 대개는 뭐 저기 수중 운동체, 잠수함, 뭐 어뢰 그런 것들 그런 거할 때는 전선 모델로 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뭐 쓰는 사람 자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X는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콤마를 찍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이제 무차원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값으로 조종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차원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종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요. 뭐 이제 실제 배에 대한 문제들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차원화를 할때 힘, 뭐 모멘트 당연히 무차원화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힘은 동압 곱하기 면적으로 무차원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압이 뭐예요? 2분의 1 로브 2제곱이고 면적은 뭐 a든 s든 그렇게 쓰는데 조종에서는 ld 많이 씁니다. 아니면 l 제곱이나 d는 흘수예요. 그렇게 하고 모멘트는 길이 차원 하나 더 들어가니까 힘에서 l 제곱이겠죠. 그다음에 속도는 그냥 배가 지금 갖는 전체 합속도예요. 뭐 유제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배가 가는 전체, 지금 당장의 전체 합속도. 각속도는 레디안 퍼 초니까, 뭐 이거 사실 1분의 초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게끔 만들어주죠. 가속도, 각가속도도 똑같이 해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차원화를 한 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대표적인 식 하나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실제 유체력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차원 있는. 차원 있는 유체력은 어떻게 구하냐? 무차원에 대한 모델에다가 곱하기 차원으로 바꿔주는. 아까 뭐라고 했죠? 동압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동압 곱하기 면적항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힘 차원으로 바뀌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무차원화 해주는 거는 뭐 논문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LD를 쓰는 경우도 있고 L제곱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다르긴 하니까 이거는 케이스마다 신중히 보시고요. 이쪽을 볼게요. X방향 힘에 그러니까 사실상 저항이죠. 저항에 영향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시면은 U 닷 있고요. 가속도죠. X방향 가속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주는 항인데, 여기에 뭐가 있네요? m이라고 써놨죠? 왜 m이라고 썼냐면은, 가속도에, 그러니까 포텐셜 유동에서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있어요. 가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뭐냐? 유체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유체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쓰면서 할게요. 유체 중 움직이는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때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받지 않냐? 그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F는 ma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움직이면 당연히 저렇게 얻어지겠죠. 근데 유체 중에서 움직이는 애가 가속을 하면은 내가 가속을 하는 만큼 주위에 그 유체 입자들을 반대로 가속하면서 밀어내야 내가 그 자리를 뒤집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랑은 달라요. 저항은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저항이나 항력은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그로 인해 걸리는 힘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속을 하면은 원래 가던 애들을 내가 밀어내면서 더 가속을,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시켜주는 거잖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래서 포텐셜 유동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포텐셜 유동에서는 항력이 원래는 없잖아요.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항력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포텐셜 유동. 근데 가속을 하면은 힘이 계산은 되거든요.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힘이.
걔가 가속도에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추가로 받는 유체력인데 가속도에 비례를 하니까 뭔가 비례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비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비례상수 있다고 칩시다. 뭔지 몰라도 알파라고 할까요? 근데 가속도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하면 힘이 나오네요. 그럼 그 비례상수는 차원이 뭐예요? 질량이죠. 그러니까 실제 질량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질량 차원이긴 하다라고 해서 걔를 부가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가질량은 그래서 무거운 유체일수록 커요. 무거운 유체 중에 움직일수록 내가 가속을 하면서 걔를 반대 나랑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 유체를 이제 가속을 할 때 그 이유로 부가질량은 유체 밀도에 비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형상에도 비례하고 뭐 등등. 밀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물에 대한 걸 다루기 때문에 부가질량이 크고요.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많이 작겠죠. 네. 하여튼 그런 부가질량항이 가속도에 비례하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부가질량이라고 할 거고 원래 책에서도 3.2장에서 배워요. 에디드메스라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V 곱하기 R은 여러분들이 이거 차원 보시면 얘도 가속도 차원이거든요. 속도 곱하기 각속도니까. 그래서 여기도 부가질량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개수가 더 있을 수 있고 그러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뭔가 저항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이제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항 몇 개만 나와요? 여기서 지금 X방향 힘이라고 했을 때 하나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봐도 돼요. 둘, 세 개만 지금 운동 변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겠다면 훨씬 많은 변수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델링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이 논문은 89년도 논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굳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 다룰 필요 없으니까 제일 간단한 모델링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가질량, 개수 두 개를 뭐 어떻게든 구하면 되겠죠. 실제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냥 저기 문헌조사를 통해서 찾으시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찾는데 이제 여기 책에 이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한 뭐 회귀식이나 추정식 그런 거 가지고 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 식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로 인해서 걸리는 힘, 추진기로 인해 걸리는 힘은 추력이죠.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배우셨으면 이거 기억할 거예요. 추력을 로 n제곱 d4제곱으로 무차원화를 해준 거잖아요. 로 n제곱 d4제곱 앞에 다시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엔 뭐예요? kt인데 뭐에 kt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 전진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진비는 nd분의 v라고 해서 v는 속도, 전진 속도고요. 그 다음에 n하고 d는 각각 추진기 회전수, 추진기 지름이죠. 그거 이제 고려를 해줄 건데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각 개수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정식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본다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추정식, 회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논문들에서 뭐 실제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잰 값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개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도 있고 개수를 아니면은 그냥 추정식에서 쉽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력에 대해서 이제 단독 성능 곡선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단독 성능 곡선 얘기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항 추진 배웠으면은 추진기의 단독 성능 곡선은 전진비에 대해서 KT, KQ도 있긴 한데 조종에선 KQ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저항 추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J가 사실 추진기에 걸리는 하중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전진비가 낮으면은 뭐 nd분의 v에서 전진 속도가 작으면은 추진기의 하중이 크기 때문에 KT가 크게 나오고 전진비가 커질수록 쭉 감소를 하죠. 물론 완전히 일자는 아니고 뭐 한 2차 곡선 정도로 피팅이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린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2차 함수 써도 돼요. 근데 1차 함수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전진
단독 곡선이라고 해서, 원래 이 곡선은 추진기 단독 섞는 곡선이라고 해서, 배 없이 움직일 때거든요? 배 없이 그냥 추진기만 전진할 때 이런 양상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배 뒤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추진기와 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추력 감소비라고 해서, 배 뒤에서 일하면은 추진기가 추력이 일정 비율 감소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죠. 정확히는 배 저항이 증가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추력이 감소한다. 추진기가 배 뒤에서 움직이면 추력이 일정 비율 감소한다. 줄어드는 비율이 t고 1 빼기 t만큼 곱해준 게 실제 발휘되는 추력이 되겠죠. 정확히는 추력 계수. 그 다음에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이 배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 뒤에서 느려진 유동이 들어온다. 그게 전진비잖아요. 아, 전진 반류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우리가 u라고 썼는데 u가 아니라 u라고 썼죠. u긴 한데 걔는 어떻게 나오냐? 배가 실제로 가는 속도 라지 u에다가 전진비를 아니 반류비를 1에서 빼준 만큼을 곱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진기에 직접 들어오는 유동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진 속도에 대해서, 배의 전진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여기서. JS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 배의 전진 속도를 가지고 전진비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의 전진 속도는 프로펠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요 식에서 1 빼기 W가 이쪽에 와야겠죠.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진비의 실제 배의 속도에 대한 전진비로 우리가 겉보기로 표현을 해주는데 전진비를 근데 그건 실제로는 추진기 입장에서는 반류비를 고려한 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X축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단독 섞는 곡선에서는 ND분의 실제 프로펠러 유입 속도의 스몰 U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1 빼기 W로 한번더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KT도 그냥 KT가 아니라 추력 감소비를 생각해서 추진기와 선박의 상호작용, 선체의 상호작용까지 고려를 해준 새로운 배 속도에 대한 실제 추력의 그런 상관관계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배가 그냥 꾸준히 전진하는 속도라고 하면은, 아무 외부에서의 퍼터베이션 없이 꾸준하게 전진하는 속도라고 하면은, 그때 1 빼기 KT는 뭐랑 같겠어요? 저항이랑 같겠죠. 저항을 뭐 n제곱, d4제곱으로 나눠준 거랑 서로 크기가 같아야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겠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추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x방향 힘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은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좀더몇 가지 뒤에 가면서 차근차근 더 설명을 할게요.